20년을 배우고 나간 나라는 지금 다니고 있는 중학교에서 전교 1등입니다. 지금까지는 분교에서 나가서 그래도 크게 떨어지는 사람은 없었어요. 근데 뭐 작년에 졸업한 애들도 성적이 떨어지지도 않고 재작년도 그렇고 그 언니들도 다 성적은 하위권은 아닌 그래도 학습 능력이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잘하면 잘했지. 폐교 위기에 대한 소식은 순식간에 아이들에게 퍼졌습니다. 느닷없이 연공 뉴스를 만들겠다고 나섭니다. 교과 과정도 자연스럽게 아이들을 따라갑니다. 뉴스의 내용을 그러니까 인구 감소에 대한 문제에 인구가 감소되고 있다는 데에서 너희들이 문제의식을 느낀다고 했었잖아. 그지?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너무 범위가 광범위하잖아, 내용이. 좀 방안이 좀 윤곽이 드러나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 거라고 탐사도 물어볼 거예요. 뉴스의 생명, 예외성, 근접성, 영향성, 저명성 우리 이 성격 있었던 거 기억하면서 네 알찬 뉴스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촬영이고요. 유림이는 기자, 흔이는 인컨이에요. 아니요? 앵커. 앵커구나. 앵커가 아니고. 네, 죄송합니다. 우리 한 정말 학주나? 드디어 촬영 시작. 시작. 선선은 우리 학교 수정원에서 어떻게 생각해? 괜찮다고 생각해. 아니. 자기 생각을 하세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말해봐. 그거 말하지 마. 끝나는 거지 인터뷰. 그렇게 어떻게 생각해? 말을 해봐. 어떻게 생각해? 컷 아웃. 찬이야! 대답을 하라고! 왜 흔들린다고 지금? 첫 촬영부터 옥신각신 쉽지가 않습니다. 그 시간 찬선은 카메라를 들고 어딘가로 향합니다. 찬서의 촬영 계획은 원대합니다. 우리 학교의 장점을 알리겠다는 것. 그러니 폐교시키지 말아달라는 것인데 잠시 찬서의 화면을 구경해 볼까요? 지금은 우리 학교에 들어있는 꽃들을 찍고 있습니다. 무슨 꽃인지는 모르겠네요. 이것은 제가 다니는 학교 옆에 있는 계곡입니다. 여기에는 다슬기, 송사리 등등 많은 물고기들이 삽니다. 이곳은 저희 마을의 슈퍼입니다. 그런데 좀 이상해요. 맨날 문을 안 열고 있어요. 시골 마을이라서 그런가 봐요. 이것은 감자밭입니다. 넓죠? 이거 우리 집 감자밭이에요. 이게 우리 닭이에요. 싱싱해 보이죠? 한창 잘 나가고 있는데 회방꾼이 등장합니다. 촬영 그만하고 함께 놀아달라는 신호인데 무정한 찬서는 자전거를 끌고 나가버립니다. 동네 한 바퀴 돌고 오겠다며 나선 찬서. 호기롭게 떠난 지 10분도 안 돼 돌아오고 맙니다. 놀 사람이 아쉬운 건 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이랑은 별로 안 놀아주는 것 같아요? 네. 왜? 그냥이요. 응? 많이 안 놀아요, 찬이랑. 왜? 그냥이요. 동생인데 놀아줘야지. 가끔씩 놀아줘요. 시간 날 때마다. 저가 원래 그래요. 찬이가 수박을 들고 나옵니다. 동네 가게가 수시로 문을 닫아버리는 바람에 군것질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선수는 먹는 것 중에서 뭐 제일 좋아해? 달콤한 거 아무거나요. 그냥 귤 제일 싫어해요. 뭘 싫어해요? 귤 싫어한다고, 귤. 술? 아이고, 귤. 귤? 귤. 귤 왜 싫어? 엄청 많이 먹으면 혓바닥 아파. 수박은 괜찮은 모양이죠? 연거푸 몇 쪽을 먹는다 싶더니 갑자기 호수를 잡고 밭에 물을 뿌리기 시작합니다.
사장님 뭐예요?